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사실 이 순례가 결국은 그 예수의 어떤 뭐 십자가의 뭐그 조각이나 예수의 옷자락들 그런 것들을 실제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뭐 약간 리트릿 피정이 되면서 이제 순례가 됐는데 이게 또 이제 그런 관광하고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는 그래도 뭐 치유하려는 그런 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지만 요즘은 또 관광까지 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재앙 후의 소생이라는 개념이 그 일본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그런 지진 땅이 불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 뭔가 이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제 한자로 보면 신진대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진 몸이 뭐잘 돌아야지 뭐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메타볼리즘이거든요. 몸의 메타볼리즘인데 일본에서는 그런 예술이나 건축 운동에서도 계속 그런 메타볼리즘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계속 그런 땅이 소생하고 우리도 문명도 소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그 애들 뭐 포키몬스타 이런 것들 보면 뭐 얘네들은 또막 그런 괴물이 다시 생물이 됐다가 생물이 다시 동물로 진화했다가 다시 또뭐 다른 뭐 드래곤이 되고 막 이런 뭔가 이렇게 사물에 다 어떤 정령이 깃들어 있던 그런 신토라고 하죠. 신토. 그런 사상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좀 그런 소생의 가치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그라운드 제로 뉴욕에서 그 폭탄 테러 이후에 어떻게 소생할까 그런 코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계속 이게 제가 책을 쓸 때가 한 2000, 한뭐한 5년이니까 어떤 이런 쉐어링 하는 거 공유의 장으로 서울에서도 어떤 청계천들 뉴욕의 하이라인 뭐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제 초소형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폴리 같은 것들이죠. 광주의 폴리를 이제 실제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총괄 건축가님한테 형 폴리 좀 그만하면 안 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폴리 말고 좀 다른 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보통 한번 만들어진 거는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여기에서 초소형 랜드마크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거는 이제 그 유럽 여행 가보면은 우리 막 인어 보러 갔는데 막 인어 막 요만하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코펜하겐에. 그래서 이런 작은 것도 랜드마크가 될수 있구나. 그래서 했는데 그 후배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예술계에 있는 후배들 요거를 보고 파빌런을 쓰자 와가지고 이제 좀 같이 쓴 경우고요. 이건 이제 나쁜 경우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유관순 그 열사의 어떤 동상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짜증날까. 근데 이건 멕시코인데 멕시코에서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거를 이렇게 파는 조각가들이 또 있더라고요. 환경 예술 하면서 이렇게 치말리 전사라고 되게 멕시코에서는 영웅적인 어떤 그런 뭐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 그런 전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못 사는 동네에 요걸 하나 뻘쭘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식은 좀 하지 말자. 그다음에 같은 조각가가 또 모스크바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모스크바에 이제 피터 대제가 이제 표도르 대제라고 불리우는데 사실 표도르 대제는 그 생페테르부르크의 어떤 왕인데 모스크바에다가 딱 요런 뭐 98m를 또 해놨더라고요. 이게 마치 또 콜럼부스의 미국을 어떤 발견한 콜럼부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해놔서 이것도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특히 모스크바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사실은. 그다음에 뭐 아시아에도 이렇게 불상들을 많이 하고 제 친구가 이제 제가 저기 고향이 익산이거든요, 전북에. 근데 제 친구가 저 돌사장인데 거기 폐채석장이 많아요. 폐채석장이 많아서 이제 요즘 그거를 메워야 되잖아요. 메워야지 그러니까 돈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여봐 우리 불상 하나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폐쇄석장에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그 돈을 그 흙을 안 메워도 될것 같고, 뭐 미륵사지 석탑도 있으니까 여기를 그 부여 이렇게 백지에 그 유네스코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띄우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야, 씨, 이런 거 봐. 너 미안하지도 않냐? 막 이러면서 환경적으로 잘 메워했는데, 아, 힘들어하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이런 특히 돌 만지는 사람들도 예전에 이제 돌사장이라서 많이 욕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돌 만지는 사람들이 또 순수하긴 하더라고요. 순수하긴 한데 계속 이렇게 이런 높은 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같은 데 가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런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설물이었어요. 이게 브리티시 에어에서 템즈강 강변에다가 한 30년 허가를 받고 가설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놀렸어요. 이게 뭐 우리가 햄스터냐 막 이러고, 이거 타고 놀게 막 하고 뭐 이거 뭐 우주선이야 하고 막 이게 다 빈정거리는 만화예요. 막 물에서 건지고 뭐 이렇게 또 약간 체육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요거 세워놓은 거냐 하고 이제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개념이 이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그 저도 그렇지만 이게 정에 약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다가 결국은 또 지어놓으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빅벤 해가지고 국회의사당인데, 아, 런던아이 올라가면은 국회가 내려다보여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그 시민들이 국회의원들 상원 하원들의 머리 위에 있어 이런 얘기를 또 요즘은 해요. 그래서 뭔가 또 지어놓고 나면 또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개념들이 또 바뀌긴 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토건족들이 이런 심리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이제 막 욕먹게 해놨는데 결국은 그게 돈 버는 수단이죠, 사실은. 예,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도 심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같은 코드로 이렇게 독일의 어떤 국회의사당의 돔이에요, 이거는. 옛날 건물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노만 포스터라는 건축가가 이렇게 유리로 덮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거울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햇빛이 받으면 이렇게 아래로 빛이 이렇게 그 반사가 돼요. 그리고 이 유리 아래 정말 이렇게 국회의원들 싸우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이렇게 그 회의하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시민들이 정말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민들의 발 아래에 있다는 개념. 요게 또 요즘에 이제 그런 민주화 사회의 어떤 코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거를 좀 보다 보면, 이제 저 연구실 애들하고 좀 장난을 쳤는데, 이제 이 세빛섬이라는 게 한강 옆에 오세훈이 여기다가 만들어놨어요. 그 반포 옆에. 근데 이제 왜 여기다 만들어놨냐? 이거 어차피 플로팅인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런 얘기도 좀할수 있고 좋지 않을까? 막 저희끼리 이렇게 뭔가 대의에 맞는 거를 해야 된다. 근데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촌동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없다고 막 되게 조금 불만이 많거든요. 이쪽만 강남만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했으면은 뭔가 코드가 맞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런 그 올림픽 같은 데서도 가설 건물들이 이렇게 런던에서도 해체해가지고 브라질 올림픽에 수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런던 올림픽 때그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가 그 메달을 뭐 9개인가 딴 데인데, 지금은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것만 남아있고, 영국 애들이 이 스탠드를 세 개를 그때 가설로 만들었어요. 가설로 만들어가지고 그 올림픽 할 때는 써먹고 지금은 해체했죠. 근데 우리나라도 요거를 평창에서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이제 최순실 때문에 못한 거죠, 그때. 문체부 최순실을 꽉 잡고 있고 그때 이제 뭐 송승환 감독은 잘했는데 건설 쪽에서는 자꾸 결정이 느려지더래요. 뭔가 가변식 그 왜냐면 평창이란 데 가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다 그렇게 큰 운동장을 하면 안 되는데 막 결정이 자꾸 늦대래요, 문체부에서. 왜 이렇게 늦나 했더니 이제 그 잡혀간 사람들이 다꽉 쥐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런 가변식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냥 짓게 되고, 결국은 송승환의 그 재능 기부로 다 아름답게 다 끝난 스토리인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영국 같은 데는 좀 하이테크